네 명의 댄서, 네 명의 빅글 마마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아니 일단 첫 곡 이거 어떤 곡이에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고고베베라는 이번 고고베베. 앨범 타이틀 곡인데 네네. 이제 좀 다 같이 그냥 됐고 다 놀아보자 어.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거죠. 그래서 그냥 고고 베베 고고 베베 이런, 아, 이런 느낌. 마마무니까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자, 이 고고 베베라는 곡이 담겨 있는 마마무의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 저희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멤버 한 명씩 계절과 색을 맡아서 그렇죠. 이렇게 앨범을 작년부터 하나씩 냈는데 이번 화이트 윈드라는 앨범이 저희 포시즌 포컬러의 마지막 앨범이에요. 저 스케치북에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아, 뭐 어디서 저런 친구들이 나왔었지? 그랬던 그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특히 두 분이 예전에 스케치북에서 투연 걸로 정말 전설적인 무대를 한번 남기고 갔었거든요. 저 제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인데
마마무의 매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로 자판기 화음. 이게 뭐냐면 화음 머신들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인사도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화음으로 인사했던 팀이.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그니처 인사. 아세 마마무. 그러니까. 아,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길래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맘마 맘마 뭐였고 저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냥 나는 토이 히얼 히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아... 당황스럽더라고. 눈만 마주쳤다 하면 화음들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화음병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잘 됐다. 이게 마마무의 화음이다. 혹시 뭐 하나만 제대로 좀 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있죠. 저희 연습생 때 한창 달고 살았던 또 그 화음병 노래가 있어요. 그래. 이거 어떤 곡인데요, 이게? 이게 스튜시라는 가수의 이제 Love Me라는 곡인데 저희가 데뷔 초에도 그래서 이 레퍼토리를 정말 주구장창 써먹었었어요. 네. 맨날 그 연습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네 명이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서 막 했어요. 맞춰보고 연습하고 진짜. 막 이랬었어요. 네. 정말. 그럼 그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네 분도 한번 그때 기분으로 네. 이거 박수로 한번 좀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미안한데 나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아니 일단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약간 마마무가 아니고 오늘 약간 마마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스케치북이 과연 뭐라고. 이게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감이 너무 교차합니다. 이게 제가 나름 이제 음악 활동을 오래 해와서 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청해보면서 마마무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뒤에 나란히 서요. 저도 끝인사 좀 다 같이 드릴게.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큼한 사람에게 빠진 것 같아.
나 질투하는 거 알잖아. 잠깐만 오늘만 조금만 나에게 시간 좀 내줘. 내가 말한 제각이야. 내 말한 애가 너야. 이제 돌려 말하지 않을게. 너가 내 거였으면 좋겠어. 모두 다 물어. 멍멍멍 따라와 이 찜찜 강아지. 나를 졸졸 따라올 땐 정말 너무 귀여워. Bravo, Emilia.